오빠가 정신 빠졌지 뭐여? 태호가 예미 속 좀 그만 태워. 아니 수옥의 학교는 어떡하려고 이려? 동네 사람들이 널 보고 미쳤다고 그려야. 아 가만히 좀 계세요. 한민천 잡아서 큰소리 삼면 되잖아요. 에휴 제대 오고 나면 속 좀 안 썩일까 했더니 오빠 어째 이러냐. 아니 소리 팔면 어쩐대요? 정신 나가시오. 챙겨하지 마요. 너를 말려고 그러지요? 오빠만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믿고 살려면 끝까지 믿고 살아. 이건 어머님께 맡기겠시오. 태호가 수옥이 중학교는 보내야 하지 않냐? 얼굴 좀 들고 살아보자. 아 중학교만 가면 그 뒤는 누가 되고요? 그만두라고 해요. 오빠, 수옥이 뒤는 내가 될추. 돼지 기르고 닭 기르면 되지 않냐며. 흥, 시집은 안 가고 돼지 닭만 길러? 다 집어쳐. 오빠! 언니, 어떻게 해서라도 수옥이 중학교 보내야죠. 글쎄 말이다. 다니다 그만둘 바에야. 내가 생각한 바 이슈. 뭔 생각? 수옥이는 어디 갔냐? 어디 갔나? 수옥아! 수옥아! 수옥아, 울지 마. 넌 어떻게 해서라도 중학교 가야 해요. 누나, 나도 학교 그만두고 농사 질 테요. 아니요. 내가 서울 가서 남의 집 살더라도 넌 공부해요. 오빠도 못 배우고 나도 못 배우는데 넌 공부해야 돼요. 너마저 공부 안 하면 되간디? 우리 형제 모두 무시켜. 싫어. 돈 있어야지 뭘. 수호가. 중학교 갈 때는 엄니가 돼지를 파신댔어. 그리고 내가 니리를 대줄게 공부혀. 넌 쭉 1등 했잖아. 이따 안순이를 만나기로 했어. 안순 누나 따라서 서울 가려고? 아니, 왜? 나빠? 싫어! 누나가 고생해서 공부하면 뭐려! 선생님한테 와서 말할게요! 수호가! 아, 수호가? 아, 그러면 안 돼요! 안순아? 아이, 이순이 왔구나. 아이,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어. 나 오늘 밤차로 서울 가려고 그래. 정말이요? 응. 지난주일에 가려고 그랬는데 늦었어. 어떻게 하겠어? 어머냐고 의논했어? 안순이 네 말대로 나도 서울 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만한 인물에 시골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썩을 필요가 없어. 안순아, 내가 갈 집은 정말 좋으냐? 그럼. 대학교 선생집이야. 바로 내가 있는 우집이라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일만 열심히 잘하면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준대. 아이고, 서울로 식모살이 갈 생각하니까 고연히 가슴이 떨리는 몸. 언제 오겠어? 내가 마중 나갈게. 모레가 수옥이 졸업이요. 그 다음날 갈게. 모레 그립해? 응. 꼭 와야 한다. 바람 맞추지 말고. 그려. 누나, 내일 서울 가면 언제 와? 내년 추석에 올게. 그동안 공부 잘해야 혀. 이쁘나, 건너마을 혜순이처럼 서울 가서 바람 나지 말어. 바람? 누가 나 같은 걸. 남의 집에 가서 살더라도
꼭 네 부모 형제처럼 성겨야 혀. 아, 염려 마려. 자, 이거 봐라. 장땡이다, 장땡이야. 오늘 밤은 태극발에서 죽었군 그래. 약 올리지 마라. 자, 빨리 태요. 아니, 태극이 벌써 떨어졌어? 내 아, 의상 말고 와서 패나 돌려. 아, 빨리 동거 봐. 재미. 아주머니 바느질 솜씨네 유명해요. 오빠, 좋죠? 시집 가는 것 같구나. 이쁘나? 저, 나 이따 도울게. 그래. 아니,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동생이 새벽까지 서울 떠난다는데 노름만 하고 있으면 어떡혀? 그만혀. 서울 못 가. 누구처럼 바람나서 못 쓰게 되려고? 바람 안 날 테니 염려 마려. 글쎄,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 몇 개는 돈 줘요. 아니, 그건 이쁜이 착싹 할 거요. 서운, 누나가 불쌍치도 않아? 오빠, 그만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욕혀. 아니, 어떤 놈이 욕을 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빨리 내줘요. 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빌어먹을. 아이고, 이러지 말아요. 그건 이쁜이 착싹 할 거야. 야, 왜 이래? 아니, 나요, 이거. 진짜 이쁜이야. 아, 글쎄, 안 돼요. 아니, 근데... 어? 아니... 모두들 가주세요. 왜 그래 왜? 우리 집 빵이 어? 노란 빵이요. 어? 가요. 어? 왜 그래요? 아, 어, 아 정말. 아유 오늘 급발 싹 죽었는데. 참 급발. 이거 잠시 대도 인정 말이야. 노란 빵인 줄 아남. 아니 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하세요. 이쁜이가 방에 있어. 복돌이 집으로 가. 어, 이 집에 가? 오빠, 화내지 마려. 아, 왜 판을 껴, 이 집에야? 얼마나 잃었는데? 오빠, 정신 차려. 이게 아무거나 간섭이야? 아이. 거기서니 나가! 오빠! 안녕하십니까? 어머, 어서 오세요, 정학 씨.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아버지? 어. 아버지? 응? 자식, 또 돈이냐? 정학 씨가 왔잖아요. 아, 그래? 응. 안녕하십니까? 자네 마침 잘했네, 마침 잘 왔어. 아, 그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식구가 같은 시간에 모두 출근하게 됐는데 기쁠 걱정했었어. 정학 씨, 몇 시간만 수고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따라 휴강이니까. 아, 그래? 어머. 근데 아직 일하는 애를 못 구하셨군요. 네. 오늘 시골에서 온다니까 두고 봐야지 뭐. 엄마, 준비 다 됐죠? 나간다. 아이고, 난군 어서 와요. 엄마, 어? 정학 씨가 집을 봐준대잖아요. 어, 그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난군 마침 잘 왔어요. 이제 당신 뜻대로 됐고. 아, 당신은 시간 없으시다면서 빨리 나가시지 않고. 아, 지금 나가잖아. 난 그러니까 직접 잘 봐주게. 네, 다녀오십시오. 아,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전화 오고 들라는 말이야. 나 조금 좀 부족하라고. 아, 빨리 네. 나가요, 서. 지금 막 출근 도중이옵시다. 자, 난군 이리 와 좀 네. 앉지. 아, 어제는 내가 집을 보느라고 요리학원에도 못 나갔지 않나. 오늘 온다는 애는 어떤 애입니까? 응, 저 이웃집 안순이가 소개하는 애인데 아주 예쁘고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구만 그래. 보나마나 꽤 건방지겠군요. 아, 그거야 좀 지나봐야 알지.
정학 씨 따분하실 텐데 커피나 드시고 그러세요. 우리 혜수이가 센스가 빠르거든. 감사합니다. 엄마. 저 학교 시간이 늦을 텐데. 엄마, 같이 나가요. 그래. 어쩜 저 시골에서 애가 오면은 저 부엌 옆방에 있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부탁합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그럼. 지금 빌딩 얼마나 크다고? 뭐 빌딩? 빌딩이 뭐요? 개 집에도 큰 집을 빌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빨리 가. 참 이쁘나? 응? 너한테 미리 말해둔 게 있어. 뭐요? 그 집 식구는 단 세 식구지만 학생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아니, 학교 난다고? 주인 선생님 제자인데 차 마시러 오는 손님이니까 차 대접만 잘해주면 돼. 뭐라? 아, 이런 버스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 말이야. 오려. 예,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알았어. 여기 놀치러야. 바로 이 집이 내가 있는 집이야. 그리고 저 집이 점례가 있는 집이고 또 바로 이 집이야. 이 집? 지참 좋지? 아주머니! 아주머니! 건방진 치우냐가 온 모양이군. 아주머니 안 계세요? 대문 열렸으니 들어오시죠. 아주머니 계세요? 어, 옆집 사는 색시군. 저 아주머니 학교 나가셨는데. 아이, 근데 무슨 일로? 이쁘나, 들어와. 어이구, 이. 괜찮아. 겁이 많군. 저 매너 소리가 괜찮아? 짖지 마. 베스! 저, 이 아가씨가 이 집 살러 온 아가씨인가? 네, 저 이따가 다시 올래요. 아니야. 저, 사모님께서 나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곧 돌아오실 거야. 그럼 이쁘나? 저, 들어가서 기다려. 난 주인 아줌마하고 시장에 가야 돼. 어서 가봐. 어서. 제 고향 친구예요. 잘 부탁드리겠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지. 이따 들릴게. 와이. 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에요. 주인만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쇼. 주인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주인이나 다름없대도. 아니 왜 웃어? 시골에서 올라왔다니께 정말 모르는 줄 알아요? 차 마시러 왔으면서 주인이라고요? 이거 여간내기가 아닌데?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하군. 자, 들어가지, 응? 들어와. 신발은 저기다 두는 거야. 야,
저 지문 가져온 거 없어? 어, 여기 있지 않니요? 그것뿐이야. 야. 들어와. 자, 들어오지. 응? 어, 보따리 속에 뭐야? 아, 예. 만지지 말이오. 남이 속옷이 든 보따리를 왜 만져요? 속옷이 들었다? 그럼 미안해. 어, 오늘부터 이 방이 내 방이야. 알았지? 야? 어, 이렇게 큰 방을 혼자 써요? 어, 그렇다니깐. 저 두루마기 벗고 그 보따리 저 저항에다 넣어두지. 야. 우리 동네 이장집 사랑방보다 더 크네요. 이. 고향이 충청도 어디야? 충남 아산군 염티면요? 염티면? 무슨 염자 무슨 티자야? 오, 어, 그냥 염티면이라니까요. 그냥 염티면? 그럼 염티염자에 염티티자를 해두지. 너 이름이 뭐니? 김예쁜이요. 김예쁜? 야, 꼼꼼히 뭐니? 어, 김자 성이 다 있나? 그럼 성이 진가군? 아니요, 김예쁜이요. 어라, 성이 김가군. 그렇지? 맞으시오. 김예쁜이요. 어. 어, 저 누가 오신 것 같은데 가서 문 열어줘. 야. 그거 참. 빨리 문 열어줘요. 정학 씨. 이거 어? 오늘 들어오네요? 야. 야? 형광등이군. 야! 어머! 정학씨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급히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저 김규태 씨 아시죠? 어, 신흥 재벌 아들 말이죠? 정학씨 재벌 아들 아니신가요, 뭐? 난 아버지 재산과는 관계없습니다. 논쟁은 싫어요. 저 오늘 밤 규태실의 별장에서 댄스 파티가 있다는데 같이 안 가시겠어요? 고아펀인가 보군. 난 그런데 흥미 없습니다. 혼자 가시죠. 미스터 남이 안 간다면 저도 안 가겠어요. 난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오늘 새로 들어 나가신데 잘 봐주세요. 염려 마세요. 열심히 일해요. 야, 미스터 남이 아니면 뭐 파트너가 없나? 예, 뭔 걸고 와. 야. 예? 야? 이리 와. 너 이름이 뭐냐? 짐 이쁘냐요. 이쁘니? 야. 몇 살인데? 19살이에요. 19살? 머지않아 가슴에 꽃이 피겠구나. 뭐라고요? 어, 아니야. 저 내 얘기를 잘 들어둬. 여기가 응접실이고 여기가 서재야. 아이고, 무슨 책이 이렇게 많대요? 아빠, 엄마가 보시는 책들이야. 학생 아씨도 보세요? 학생 아씨가 뭐야? 그냥 언니라고 불러. 야. 따라와. 아, 여기가 복도. 그리고 응접실에 손님이 계실 땐 일로 해서 서재로 들어가는 거야. 야.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이요? 변소란 말이야. 아, 야. 그리고, 예, 일로 와. 이 방이 안방이야. 아빠하고 엄마가 자는 방이야. 원래 운동장만 하네.
너 이 방엔 함부로 들면 안 된다. 응? 야. 그리고 또 이 방이 내 방이야. 저기가 부엌이고 그 옆이 목욕실이고 그 옆방이 바로 네가 잘 방이야. 알았지? 야. 그리고 저쪽 저 방이 손님들이 자는 방이고. 알았어? 아까 그 학생은 어디서 잔대요? 그 학생은 아버지 제자야.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데. 참 잘났지? 아휴, 학생들은요 이제 오세요. 네. 아, 좀 쉬시지 않고. 나 커피 한잔 주세요. 네. 저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아휴, 정아씨 이제 오시는 네. 것만요. 안녕하세요. 저 제조카 난주예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남정학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 시간이 있으시면은 극장 구경이라도. 허위는 감사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넌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니? 누난 집에서도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보기 싫은 게 봐서요. 뭐? 누가 디자이너 아니라고 할까봐? 남이서 무슨 옷을 입건? 어제는 어딜 갔었니? 패션쇼에도 안 나오고. 남이서 어딜 가건? 쟤는 요즘 이상해졌어? 예, 빨리 가봐. 아버지가 부르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버지 얘긴 그 얘기가 그 얘긴걸. 아마 네 결혼 문제가 잘 돼가나 보지? 누나도 돌았어? 누가 결혼한대? 누나나 시집갈 연구해. 아유, 보기 싫어, 올드미스. 내 염려 말어. 걱정 안 해줘도 시집갈 테니. 예, 들어와요. 어, 참 너. 들어오는 길에 난주 이모님 만났지? 아무도 만난 일 없어. 난주 얘긴 꺼내지도 마라. 아줌마도 정신 돌았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두 사람이 있는데 차를 한 잔만 가지면 어떡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난 안 마시더니 먼저 드셔. 에휴, 집안에 만들어 음식. 빨리 내 방으로 가져와요. 에이. 네. 요즘 정말 너무 기가 들었어. 난주와 우리 청아교와 결혼만 성사되면 정릉에 있는 땅 만평과 방직해서 중역자리에 앉히겠대요. 그래? 오늘은 당신에게 청아교 확답을 지어요. 그렇게 하지. 8층 건물에다 만평짜리 대지라. 안 내가 극성되면 의부도문이라고 대꾸나 해줘요. 그 쇳불도 단김에 빼렸다고 그저 그... 아버님. 응? 어? 부르셨습니까? 어, 꽤 좀 안거라. 너 얼마 전에 말한 백사장 댁 따님 난주와의 약혼 문제 말이다. 난주와 정혼하기로 했으니 그리하러라. 응? 어, 그 말은 재산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으니 하이건 굴러들어온 복이지 뭐냐. 굴러들어온 복이라고요? 전 아버님처럼 세상을 어리석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당분간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아니 뭐? 아, 이놈아, 정아가! 아니, 지... 아이, 분명히 그 딴 여자한테 그 푹 빠졌어요. 어휴, 내가 그저 꼬리 잡아내야지. 가만두고 봐. 어휴, 안순아, 어? 이쁜이도 쓰레기 버리러 나왔어. 어, 그래? 이쁘나! 안, 잠깐만 나! 안순이 아니야? 이쁘나? 천재야! 못 알아보게 됐구나. 참 잘 왔어. 벌써 살게 되지? 주인들은 좋다고 이 동네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야. 그래. 참 좋아. 참 다행이다.
우리 집 대학생 계집애는 날더러 발까지 씻어달래잖아. 엄마, 아 참 기가 차서. 어, 정말이요? 응. 아니 그걸 시중 들어? 뭐가 건축 같은 걸? 뭐? 그게 뭐요?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걸 뭐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들어가려. 가봐. 응. 가봐. 아유, 그 우유만 먹지 말고 밥도 좀 먹어라. 싫어. 밥 먹고 나면 졸린걸. 얘 이쁘나? 빨리 좀 가져와. 아까 식사할 땐 좀 조용히 해라. 어린이 가져오려고. 얘, 넌 왜 그렇게 동작이 뜨냐? 학교 시간 늦겠어, 야. 아니, 이걸 먹으라는 거야? 이건 토스트가 아니라 숫자 숫덩어리로구나. 언니 미안해요. 다시 구워와. 좀 타긴 탔다. 얘 그 대신 밥 먹으려구나. 애도 성질도 참 까다롭기도 그래, 하지. 그래. 다음부터는 빵은 살짝 구워요. 그래 살짝. 내가 어제 가르쳐 주었지. 예. 아 이렇게 딱딱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먹어? 반숙하란 말이야. 아니 그 당신은 요리학교 선생인데 왜 가르쳐주지 못해? 가르쳐주었는데 왜? 이쁘나? 다음부터는 꼭 반숙하도록 해라. 예. 엄마, 저야 아니면 다른 애는 없소? 일만 잘하면 부르니 마음씨 갖고 와야지. 좀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다. 아, 얼굴이랑 좀 이쁘냐? 아니 저보다 더 이뻐요? 응? 너도 이쁘지? 참 자식은 반숙? 반숙하는 게 뭘까? 이곳은 다 그렇게 하는디. 잘 있었어? 야, 오늘은 학교 안 가요? 아, 이젠 졸업시험만 남았으니까. 야, 저 한 가지 물어도 괜찮이요? 어, 뭐든지.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저 반숙한다는 게 뭐래요? 어, 계란을 잘못 익혔군. 저 반숙이란 계란을 살짝 익힌 거야. 야. 내가 직접 가르쳐줄까? 야, 아이 학생 아는 것도 많네. 보세요. 하나도 안 잡혔슈. 아, 너무 딱딱하군. 아무도 안 계셔? 야, 마님께서 나가시면서 오시면 집 좀 봐달라기요. 원래? 아이, 학생들인 집은 반숙 아니라도 잘 잡수네요. 몰라. 어이구, 어이구, 미. 아이고, 아이고, 취했으면 어쩐디야? 괜찮아. 잘 먹었어. 저, 반숙이란 말이야. 야. 1분쯤 되면 슬쩍 엎어서 꺼내면 되는 거야. 계란이 덜 익으면 영양도 많은 법이야. 알았어? 야, 학생 대리님, 고마워요. 뭐? 학생 노련님? 야. 저, 다시 그런 말 하면 혼내줄 테야? 야. 마님이니, 아시니, 도련님이니 하는 그 귀족적인 말투가 나는 싫단 말이야. 이쁜이처럼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남한테 배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거야. 저, 이거 마저 드세요. 이거 몸에도 좋대요. 이걸 또 먹으라고? 오늘 자주. 이쁜이, 청소 다 끝났지? 야. 어?
또 야하는군. 네 하래도. 자, 여기 좀 앉아. 어? 아이, 앉아. 서 있어도 괜찮이. 아, 좀 앉으래도. 자. 내가 좋은 시 읽어줄게. 들어봐. 시가 뭔지 모르지만 읽어주세요. 이쁜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시가 되는 거야. 잘 들어. 꽃밭도 살던 집도 내 거리도 버리고 인력도 새초롱도 참회록도 버리고 가도 가도 또 벌 하늘의 푸름만이 얼음 위에 거울진 너와 나는 이제 빙원으로 가자. 야? 왜 빙원으로 간대요? 저 병원이 아니라 빙원. 얼어붙은 들판을 말하는 거야. 난 아는 사람이 가는 병원인 줄 알았슈. 예,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언니, 금방 소재 끝나슈. 정학씨가 또 시를 풀고 계셨군요. 아무 때 읊어도 좋은 게 시가 아닙니까? 저 핀지 와서 언니 책상 위에 놔둬슈. 그래? 야, 누구한테 쏜 걸까? 예? 너 시장에 안 가니? 아이 참, 가야죠. 이쁘나? 예? 너한테 온 편지야. 야? 정말이요? 난 네가 지미뿐이라고 해서 친신 줄 알았더니 김이뿐이구나. 맞으시오. 예? 그리고 너 앞으로 주의해. 장학씨하고는 얘기하지도 말고 한방에 있지도 말아. 알았어? 야. 아이고, 모자 봐라. 자식, 멋지게 박았네. 진서를 써서 통 알 수가 있어야지. 쉬운 한글로 쓰지 않고. 언니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학생한테 읽어달랄 텐데. 이쁜이 오는구나. 야. 집에서 편지 왔다고? 야. 어머니께서 하셨던가? 그 계란, 혹시 그 무슨 걱정된 일은 아니야? 괜찮대요. 엄마? 엄마? 왜? 이거 간 맞춰놨으니까 잘 끓여라. 엄마, 지 나왔어. 어, 그래. 자, 잠깐. 편집 읽어줘라. 이쁜아, 내 방으로 좀 와. 할 말이 있어. 들어와. 가까이 와. 너 날 친언니처럼 생각하지? 야.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지 내 앞에서 속이면 안 된다. 언니, 남씨 학생이 계란 후라이 먹은 거밖에 속인 거 없이요. 그래, 정학씨가 먹었니? 야, 아주 잘 먹어요. 너 집에서 왔다는 편지 있지? 그것 좀 보여줘. 야.
언니.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난 무식쟁이요. 겨우 가나다라밖에 몰라요. 까먹느니에요. 울긴 왜 울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배워. 내가 읽어줄게. 야, 고마워요. 네 동생이니? 야. 한자 투생이구나. 여식 보아라. 환절기의 객지에서 신체 성이 잘했는지 주야로 궁금하다. 이곳은 댁내 제절이 균안하니 안심하여라. 며칠 전에 돼지가 새끼 다섯 마리 낳았다. 야, 다섯 마리요? 어르신의 말씀 잘 듣고 몸성이 지내기를 신령님께 축소한다. 총총이 모 평서. 무난 편지구나. 저녁이면 빨리 일 마치고 공부해. 나도 가르쳐줄게. 응? 야, 고마워요. 오늘 나는 학생한테서 공부하는 책을 받았다. 일손이 끝나는 대로 밤을 도와 공부를 해야겠다. 벌써 통행금 시간이 됐나벼. 아유 졸려. 하지만 남씨 학생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름은 이뿐이 구소한 충청도 사투리가 고향을 노래하는 것만 같다. 나팔꽃과 같은 미소로 나를 웃기고 저도 웃어댄다. 비단 옷을 안 입어도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다. 이쁘니? 야? 내가 무섭지 않아? 아유, 왜 무서워요? 이젠 제법 솔마씨가 늘어가는걸? 아이, 몰라요. 또 사투리. 우리 집에선 날 보고 무섭다는 거야?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야지. 난 이쁘니 마저 날 무섭다고 표하면 어쩌나 했지. 아이고, 여간 아니네요. 어이, 이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군. 저, 그 일이네. 아이, 무겁지 않아요. 아, 괜찮아, 이래네. 아이. 아이, 이거 황성스러워서 어쩌면 이리 줘요. 괜찮아.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해. 야. 오늘 한번 읽어보지. 앉아.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용감한 왕자는. 용감한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고자.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고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고자. 저 공주가 뭐랬지? 임금의 딸이요. 그 나라 왕의 따님을 말하는 거야? 야. 다음. 왕자는 백마를 타고. 왕자는 백마를. 아이고, 그만해요. 저녁 지을 시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를 발치려. 그럼 다음에 하지. 예. 아니, 어디? 이제 말이요.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잘 놀아나시는군. 쓸데없는 오해 말아요. 내 눈을 똑똑히 봤는데도요?
언니 공부 배우시오. 언니 그나 말이 그 듣기 싫어. 아 빨리 저녁이나 해. 정학 씨도 이제 보니 유치하시군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괜히 그래 본 거야. 우리만 깨끗하면 되지 않아? 울긴 바보같이. 보았어, 보았어. 제비가 말했다. 뭘 받느냐고 제비한테 물은. 난 언제 이런 삐죽고들 한번 신어볼까. 해수고는 이렇게 많은데. 이쁘나? 아 여보세요. 예, 나 김입니다만. 예, 이쁘나? 예, 무슨 일이에요? 아니 너 귀가 먹었니? 왜 대답이 없어?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누가 털세탈 이렇게 살만 빨라 그랬니? 아니 이걸 어떻게 입이라는 거야? 야 해수가, 어? 야 왜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난군 오늘 온다 그랬니? 전 몰라요. 그건 이 기집애가 더 잘할 거예요. 이 병신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야? 언니 잘못했어요.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이제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해수가, 아 그 무슨 말버릇이야? 아 대관절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살면서 이렇게 줄여놨지 뭐예요. 아야, 몰라서 그랬구나. 아 그런 건 네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내가 새로 하나 사줄 테니까. 어? 언니 잘못했슈. 보기 드시라. 당장 나가. 아니 무슨 일인데 소리소리 지르고 야단이냐? 아 글쎄 그 풍신 같은 년이 세탈 살면서 이렇게 못 이기 버리라지 뭐예요? 니가 참아야지 그 성질이 왜. 아저씨 제가 잘못했슈. 그,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걔 생기가 좀 이상해서 그렇다. 설마 넌 그래. 미워서 그랬겠니? 아이고 얘가 입 많은 것도 다 알았다. 아이고 저런 어? 이쁘나? 나 잠깐 보자. 어? 예. 여보 걔 네? 버릇 좀 가르쳐놔. 그 애들이 붙어나겠어 그? 네. 전 저 어머니한테 돈 좀 붙여드려야지. 저 돈 예. 어디다 붙여요? 예 저 저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8번 손님. 네. 결제하셨습니다. 저, 돈 맞춰주시죠. 지금 보내면 돼요. 통장에 그만 들어가세요. 도장 주세요. 난 언제 배워서 저렇게 쓴디야. 23번 손님. 네. 저 이거 부탁해요. 네. 아니 수도 안 쓰고 어디로 붙이는 거죠? 아이, 그러길래 부탁하지 않요. 네. 저 아저씨께 부탁해 보세요. 아이고 학생 대리님. 또 그런 소리. 다시 그런 소리 하면은 안 써줄 테야. 잘못했슈. 다시는. 어 그래야지. 네. 우평국엔 왜 왔어요? 이쁜이가 고향에 돈 붙이러 갔다기에 와봤지. 야 정말이요? 그럼. 참 해수건이 안 말하네. 야 아무 일 없었슈. 그렇단 마음이 놓이지만 대수건이가 아무래도 꾹 참고 살아야 해. 야. 어, 이쁘니 들어가서 우리 초장탕이나 먹지, 응? 아이, 배 안 고파요. 점심 때가 지났는데, 자. 맛배기도 기름 내굽시오, 하나. 어서 들어요. 이거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런 건 모르는 척하는 거야. 곰탕도. 네, 곰탕도
왜 이렇게 싱겁대요? 어, 소금을 쳐야지. 앉아도 괜찮아요. 아니야. 얼른. 아유. 아유. 아까워서. 어. 자, 나들아. 아, 그만. 아, 안 그래. 정왕이, 너 약혼했던 게 사실이야? 약혼? 누가 그래? 그 왜 있잖아. 신흥재벌 백사장 딸 난주라네 말이야. 날 들어 깨끗이 죽으라고 해라. 난주가 뭐냐? 아니, 부모들끼리는 약속된 모양인데. 왜, 인상이 틀렸어? 야야, 그 술맛 떨어지면서 하지도 마라. 흥미없는 얘긴 집어쳐. 넌 결국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자는 거지? 그렇지. 너 인생 철학이야말로 무에서 유로 가는 거지. 그렇다. 난 향수 냄새나는 생활보다는 이 대포 한 년처럼 인간적인 순간을 찾고 싶어. 자, 모자 학사님들. 우리 아버지처럼 비겁한 년은 되지 말라. 야, 너 벌써 취했구나. 내 조카놈들아, 어서 들어라. 예, 망할 자식. 들어, 들어. 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술이 곤죽이 돼서 오니? 나 술 마시는 데 누나 무슨 상관이야? 너 아침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벌써 잊었어? 어, 얘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이 몇 시냐? 아버지, 단단히 좀 타일러세요. 밤낮 김교수 집이나 처박혀 있고, 아, 거기서 돈이 나오나? 보기 싫다는데 왜 잔소리요? 예, 너 좀 들어와. 또 난주 얘기해? 흥미 없어요. 어디? 절 병신 만들지 마세요. 아니, 배웠다는 애가 저 부모 앞에서 무슨 짓이야, 저게? 예, 이 범죄는 잘들 아시는군요. 저 자식 갈수록 태산이구나. 넌 내 말이 말같지 않거든. 당장 나가라. 아버지 집이 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요? 저 자식이 좀 말대꾸야. 당신이 큰 소리를 쳐봐도 틀렸어요. 무슨 다른 술래. 네. 아유, 이제 술 다 깨셨어요? 저 도련님, 이거 아까 큰아가씨가 나가시면서 도련님 드리라고요. 네. 아이, 빨리 세수하세요. 아침 드릴게요. 네. 정아가, 꼭 약속 지키기 바란다. 오후 2시까지 동해그릴에서 만나자고 김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늦잠 자기 알리고 나간다. 김 선생님이? 정학씨, 정학씨 이리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저, 난 다른 거 약속이 있어서.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약속한 사람은 저예요. 네?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을 가도 좋아요. 오페라 구경도 함께 가시고. 저,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리만 실례하겠습니다. 정학씨, 정학씨. 어머님 전 상설이 어머님 젖을 떠나온 지 벌써 두 달째 돼갑니다. 이젠 봄이 오는 것 같구먼요. 어머니, 봄이 됐으니 추울 때 저리시다던 팔다리가 행결 부드러우실 거예요. 저는 일하는 틈틈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쉬운 책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언니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오빠, 농사일에 월매나 몸이 곧이세요. 저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큰 죄나 지는 것 싶어요. 수호가, 너만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취미를 기르고 힘껏 공부해야 한다. 누나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
너만 훌륭한 사람이 돼준다면 이 누나는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네 학비를 대주겄다. 누나. 아니. 아이고, 내가 나오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느 여성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지. 네. 응? 결국 바람 맞은 거죠.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딱이라도 한 대 갈고 싶었지만. 난군이 언제부터 사람을 그렇게 쳤나. 네, 여보세요. 영미록은 뭐라고? 시집을 사줬다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영미 누나님, 절 좀 바꿔주세요. 사람 참.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이사 시집 아니라 뭘 사주면 어때? 쓸데없는 전화를 하지도 말란 말이야. 정학 씨! 왜? 시집 사준 게 잘못입니까? 순진한 이뿐일 시루 꼬여보려고요? 얘나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이쁜이 일하는 애예요. 차라리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걸어주시게요. 아니 무슨 기집애가 밥을 몇 시간씩이나 먹어? 빨리 물 떠와. 머리 감게. 참 저놈이 손뜨기 보기 싫어 정말 죽겠어. 물 떠하시오. 저리 나. 아, 뜨거. 아니 너 내 머리를 통째로 뽑을 생각이냐? 어? 뜨거워요. 어디서 좀 한번 뜨거워. 빨리 나. 무슨 일이야? 손을 대군. 빨리 병원에 가지. 응? 남의 집을 살려면 출신을 똑똑히 해. 아니, 왜? 뜨거운 물로 나를 잡으려고 그래? 못된 것 같은데. 아, 왜들 그러니? 아니. 아니 아유 이거 뭐 싸쳤구나. 응?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어서 데려가. 학교에서 뭘 배웠어? 응? 응? 너 사람 안 될래 그래? 학교 공부 다 그만둬. 혜수가. 누굴 닮아서 이렇지? 아이 근데 응?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응?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응? 아, 가만. 이발 말고 와서 병원에 가. 아, 제가 잘못했슈. 간장 바르면 돼요. 안 돼. 이쁘나. 야. 어서 너 난군 따라가서 병원에 갔다 오나. 응? 내 걔는 내 혼낼 텐데. 아이고. 야, 참. 자, 난군. 저 기분도 전환시킬게. 걷기 아래로 좀 데리고 왔다 오나. 응? 네. 자, 어서. 이쁜이 아직 케이블카 못 타봤지? 케이블카가 뭐래요? 이제 가보면 알게 돼. 타고 싶어요. 기분이 어때? 재밌어요. 밑을 보면 어지럽지? 무서워요. 굉장히 크군요. 저기 크게 보이는 건물이 중앙층이고 그 뒤로 뻗친 산이 북한산이야.
중앙촌? 그래. 혜숙이 돌아왔니? 왔다가 방금 나갔어요. 어, 그래? 화만 내시고. 그래. 참 이쁘나? 너 바른 대로 말해봐라. 어제 너 미스터 남하고 어디 갔었지? 남산으로 놀러 갔었지? 병원에 응? 갔다가 케이블카 탄 일밖에 없어요. 뭐? 케이블카? 네. 재밌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응? 정화기하고 손목 잡고 싸댕겼지? 어서 말해봐. 응? 잡았다, 안 잡았다 했어요. 앞으로 뜬소문 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한다. 응? 예, 잘 알았어요. 그래, 난주한테는 조금도 미안한 감이 없단 말이야? 내가 난주 입장 같으면 따귀가 며칠에 올라갔을 거다. 응. 내 뺨은 동네 북인 줄 알아? 말과 잔소리 꺼내지 마. 너처럼 센스가 없는 아이는 처음 봤어. 난주 이모에게 사과드려라. 하여튼 좋아요. 누가 서둔 혼사인데요? 예. 드세요. 사과 못하겠니?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아버지는 돈이라면 왜 맥을 못 치시죠? 아니 저자식! 제가! 아니 여보, 아니 저렇게 못돼 먹은 자식을 가만히 두고만 볼 셈이요? 내가 날 의부도물이라고? 무시하지만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아니 도잘대라고 하는 일인데 아니 부모 얼굴에 이렇게 똥치를 하기냐? 어? 난 잘 되고 싶지 않소. 나를 위한다면 난주 이모님과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줘요. 저자식! 대학에서 배웠다는 게 그것일 뿐이야? 참, 대개 자제분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군요. 좋아요. 아, 저 사모님. 아, 사모님, 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우리 난주는 못나고 천하니까 댁에서 보란듯이 금가마 태워서 시집 보낼 테니 두고 보세요. 이봐요, 아무려면 우리 난주가 김교수 집 식모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지 뭐냐? 응? 창피해서 원장. 아니 세상에 계집이 없어서 이 식모하고 놀아나? 응? 말씀 좀 삼가하세요. 아이 자식. 아니. 말이면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후처로 들어온 어머님이 과거가 식모가 아니었다고 누가 증명을 해요? 아니, 아버지 그렇잖아요. 저 자식. 아니 뭐라고 이러마. 어이 넌 정말 미쳤어? 빨리 그만 놀이해줘요. 보다 보자 하니까. 당장 나가. 마음대로 때렸어요. 어이 뭐지? 자식, 자기 허물을 모르시는 아버지가 불쌍해요. 자식. 아이고, 아이고, 난 이런 모욕을 당해보긴 생전 처음이에요. 정학씨, 저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이쁘니? 예.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요. 이쁘니? 진심으로 사랑해. 넌 내 인생의 전부인지도 몰라. 너와 나의 사랑을 저 달에게 맹세하자. 하느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꿈은 아닐 테죠. 길이 저를 지켜.
여보. 요새 암만 해도 그저 이쁜이하고 정학이 사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구려. 그럼 별 걱정 다 하는 거야. 둘이서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사랑은 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몰라. 아유 참, 안 남이 알면 창피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따져볼 일이지. 당신도 덩달아서 부채질 했구만. 아이고 참, 당신도 희숙이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희숙이 뭐 빨리 불란수 유학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 억지로 짝해 줄 수 있어? 별소리. 요즘 풀이 죽어 있는 희숙이를 좀 봐요. 겉으로는 반발을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큰 모양이에요. 저 남군이 희숙이를 싫어하는 데야 별 수 없잖아. 아유, 마치 당신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 참. 그러니까 당신은 남군의 결혼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래? 밤낙은 결혼관은 저기 이쁜이 오는구려. 말 마라 그러게, 한 말도. 아무래도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싸울 것만 같아. 정확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안순아,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잘 돼요. 내일 정학시 졸업하는 것만 보고 시골로 내려갈래. 그래도 안 들어가면 걱정할 텐데. 아니, 해숙이란 애도 보통 윤회 대장이 아닌가 보지? 너 절대로 그 애한테 져서는 안 된다. 아, 남의 집 산다고 우리들은 윤회도 못하나 뭐? 그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여잔데 너 그 개의 집에 한 대 질 필요 없어. 그 집 아니면 살 것 없을까봐? 안순아, 내일 너 입은 세타 좀 빌려줘. 이거? 문제 없어. 자, 이거 먹어. 먹어. 김선생이나 하지머니 너한테 잘하지? 그럼 다 좋은 분들이야. 희숙이란 것이 그렇게 까불면 내가 한번 콜탕 먹여줄까? 아이, 그만들 또. 예, 안순아! 네, 가요. 아이, 자, 찍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좋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학이, 나 좀 봐. 정학이, 저기. 정말이야? 그럼. 정학이, 얼른 가봐. 한 장 찍지. 어, 나 좀 다녀올게. 어, 어디 가? 어, 이쁘니? 이쁜이, 이쁜이가 여자들은 정말 몰랐어. 축하해요. 멋지네요. 뭐? 저, 우리 저희가 사진 찍지? 아니, 안 해요. 부끄러워요. 오늘은 이쁜이와 단둘이 지내고 싶어. 저, 나 잠깐 다녀올게. 꼭 여기 있어. 네. 기다려. 이쁜이. 네? 날 위해서라면 무슨 고생이라도 참을 수 있지?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고마워. 나 이틀 후에 군에 입대하게 돼. 군인에 가요? 어. 이쁜 일 위해서 일찍 다녀오려고. 정말이세요? 오늘은 다른 생각 말고 즐겁게 보내자. 응? 네. 이쁜이? 예? 산이와라는 시를 퍼줄까?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유명하시니까 잘 들어.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난 정말 행복해. 이쁜이 같이 마음씨 곱고 착한 애인이 있으니 이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안 그래? 전 꿈만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이쁜이도 이제 훌륭한 여성이 될 수 있어. 책도 잘 볼 수 있고. 모두 대련님. 빗방울이. 산장으로 가지. 나한테 덮여. 응? 아이, 부끄러워. 괜찮아. 이쁜이! 이쁜이! 죽었봐. 내 말은 들으랬잖아. 자, 이리로. 자. 이쁜이, 어서 옷을 벗으면 안 돼요. 내 코트를 걸치고, 응? 아, 부끄러워, 어떡한데요? 응? 부끄럽긴? 나하고 단둘인데 뭘. 이러다 감기 들면 큰일 나, 응? 자, 그럼 내가 벗겨주지. 아이, 싫어요. 괜찮아, 어서. 제가 벗겠어요. 아이, 그럼 내가 가려줄게. 자, 나 안 볼게. 어서 벗어. 저... 미안하지만 잠깐 나가주세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아. 자, 빨리 벗으래도. 이쁜이, 이쁜이, 어디 갔을까? 이쁜이, 이쁜이, 이쁜이. 왜 울어, 바보같이? 날 믿지 못해서 그래? 자꾸만 눈물이 나와. 이쁜이는 어엿한 내 애인이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자.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찾자. 응? 고향으로 내려가겠어. 어디 있든지 내가 지리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이젠 아버님도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실 거야. 용기를 갖겠어요. 이쁜이. 이쁜이 죽었어. 글쎄, 어젯밤에 안순 내 집에선 자고는 일찍 나갔대지 뭐예요. 그 마음씨 착하는데 그 예수 인연 때문에. 참. 오늘 밤 일찍 들어올 테지. 갑자기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이쁜이만 원에는 구하기 힘들 텐데. 당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꼭 찾아. 아휴, 참 속상해서 그냥. 안순아? 첨내냐? 안순아? 글쎄,
이쁜이가 내 방에서 자기라고 왔지 뭐냐? 그래? 마침 손님이 와서 나도 마루에서 잘 생각인데. 이쁜아 들어와. 안순아 미안해. 얘 주인 아줌마가 두 번이나 왔다 갔어. 그래? 내가 거짓말을 했지 같이 잤다고. 어서 들어가 봐. 나 못 들어가겠어. 내일 정학씨가 군인에 간대. 정말이야? 내일 그이 가는 거 볼래니까 못 들어가. 안순아 밥 있으면 좀 줘. 아직 저녁도 못 먹었대. 어, 그래. 우선 이 고구마 먹어. 그렇게 해. 자. 아이, 바보가 졸긴 왜 울어? 그 집 아니면 살 것도 없니? 배고픈데 먹어. 울지 마, 이쁜아. 이분나로 빠짐없이 저희 오르도록! 내 사진이야. 꼭 기다려줘. 몸 조심하세요. 빨리 재오르세요. 출발! 공부 열심히 잘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예, 너 함부로 남으로 의심은 못 써. 어젯밤도 안순네 집에서 잤다니까 내가 주의시키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빨리 들어와. 쟤가 왜 저런.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으면 바른 대로 말해. 이틀 밤씩이나 안순네 집에서 잤단 말이야? 예. 누가? 너 어머니도 있는데 그걸 못 써. 무슨 말버릇이냐? 어? 아버지나 엄마는 괜히 이쁜이 편만 드셔. 그렇게 이쁘면 아주 내 대신 딸을 삼으세요. 쟤. 아, 닥치래도. 혜수가, 내가 주의시킬 테니까 넌 나가 있거라. 응? 이걸 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초은띠기 같은 게 지 맘대로 왜 박이야? 참나 기가 막혀. 나가 있어서. 아이고, 저 자식. 저 자식 더 언제 철나지? 언니 말 생각하지 예. 마라. 혜수기는 한 달 후면 외국 유학 가게 되지 않니? 그래, 응? 한 말 상말. 아니요. 언니가 저 때문에 다시는 남의 집에서 자면 못 쓴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니? 응? 아주머니 저 응? 딴 사람 구하세요. 왜? 아무 소리 말고 집에 같이 있자. 이만큼 정이 들었는데 헤어지긴 왜 해야죠? 그럼 응? 그래야지. 미안해요 아저씨. 어서 아침 먹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 어서 응? 여보. 네? 자, 얘 데리고 나가서 그 옷 한 벌 사입히라고. 네 응? 그러지 않아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같이 나가. 아, 이쁜아. 울지 말고 어서, 응? 어서 아침 먹어야지. 자, 울지 마, 어, 이 자식아. 정학씨가 떠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그동안 정학씨한테서 온 편지가 열 통이 넘는다. 혜숙 언니가 불란서로 떠난 지 오늘이 보름이 된다. 왜 그런지 요즘은 통 밥맛이 없다. 이쁜이의 건강을 빌면서 김수영 씨가 지은 사랑이란 시를 바친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인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사라졌다. 정학씨, 조심해라. 저쪽으로 가자. 조심해라, 조심, 조심, 조심. 아니 왜? 왜 그러니? 이쁜아, 이쁜아, 너 혹시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응?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 바른 대로 말해봐라. 응?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 그날 밤 정학군하고 틀림없지? 응? 너 어떻게 할 셈이냐? 응? 네. 배 안에 든 애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야. 응? 틀림없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학신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들은 꼭 기다리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나이 어린 게 벌써 이렇게 됐으니 안 되겠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아주머니, 전 아무 죄도 없어요. 아주머니. 남들이 알기 전에 알아서 해라. 응? 마음씨 고운 것이 어쩌다가. 요즘 애들은 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주머니, 정학 씨. 아니 믿을 수 없다니. 아니 그럼 이쁜이가 다른 남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응?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안 됐지만 요즘 식모들을 어떻게 믿어요? 설사 정학이가 사고를 냈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책임지죠? 안 그래요, 사모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여튼 저희 집에서는 가족 해결과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유산 비용뿐이에요. 유산 비용? 허. 안 걔 하나 정학군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아닐까? 응? 어, 이쁜아, 너 이리온. 이쁜아, 이리온. 네가 이쁜이냐? 정학군 누님이시다. 인사해라. 응? 처음 뵙겠어요. 김이쁜이에요. 제법 인사성이 밝군. 그래, 어쩔 셈이야? 남의 집 사는 애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 몰라서 물어? 너희 어린애에 대해서는 우린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야. 누가 책임지랬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아, 이 도도 하긴. 글쎄, 이것 봐. 응? 아, 이 성미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다른 얘긴 그만두래도 그러는군. 그래, 넘어오세요. 식모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무리 무식해도 저도 남을 사랑할 권리는 있어요. 뭐? 이쁜이 내 말이 옳다. 영미도 그만한 건 알 텐데 이제 그만해 두라고. 그만해 두어. 여러 말 하고 싶잖아요. 이쁜아, 널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라. 만 원을 줄 테니 유산을 시키든 시골에 내려가든 마음대로 해. 너무 과세하지 마세요. 난 돈 필요 없어요. 전 끝까지 정학신 믿어보겠어요. 잘 논다, 영미. 이건 너무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응? 동정하시는군요. 쟤 때문에 정학이는 신세를 망치라고요? 누나! 잘 있었어?
누나가? 어, 이쁜이가 와? 언니. 언니. 아이고, 내 새끼야. 언니, 그런 건 웬일이여? 그저 와시오. 집 생각이 나서. 그래, 어서 들어가자. 아이고, 아 이런 건 무엇으로 사왔소?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좋긴 좋다. 오빠는 어디 가시오? 어, 한 달 전부터 이장찌미를 도와드리고 있어. 그래요? 아니, 수어가? 너 성한테 가서 누나 왔다고 알리고 와야지. 왜? 어, 내버려 둬. 내가 가서 만나지. 아, 빨리 갔다 올게요. 어. 아이고. 언니, 이거 드시오. 어냐. 아니, 내 얼굴이 몹시 빠졌구나. 아니, 왜 그려? 아니, 재아가. 아니, 야. 아니, 너 애뵌 거 아니여? 언니. 아니, 이 집애가 정신이 나갔나벼? 응? 아, 어떤 놈의 새끼여? 말을 휘어봐. 언니, 미안해요. 언니만 알고 계시오. 아니, 이 집애가 미쳤나벼, 그래. 남중학 씨라고 대학생이요. 뭐 대학생이요? 아니 너 그럼 그놈의 새끼 배고 쫓겨온 거 아니요? 아이고 이년아. 아이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래기가 찢어지는 법이요. 아니 이 집에야 아내가 초년이 대학생이 뭐여 그래? 아니 누가 이런 거 사오래 했냐? 나 이거 다 시려. 아니 이년아, 아니 그놈이 집에 엎드려 죽을 것이지 여긴 뭐 들어왔냐? 아니 내 오래비가 알면 이 옷으로 어쩌겨? 어쩌겨 그래? 군대 가시오. 뭐 군대? 아니 그럼 그놈 따라갈 것이지. 아 여긴 뭐 들어왔냐 말이오. 아이고 뭐 들어와. 이쁜이가 어린애를 낳게 됐다더라. 아우 참말이요? 아, 이걸 어째? 어제 내가 놀러 갔다가 봤지. 남자들 눈은 속여도 우리 눈은 못 속인단 말이요. 그래서 놀러 다니지 않는 거 아니요? 어쩐지 서울에서 올 때부터 이상하더라. 다니러 왔다면서 몇 달 동안 집안에 꼭 붙어 있는 게 신세 망쳤지 뭐여. 이쁜이 서방은 누굴까이? 10년 가보곤 눈이 맞은 게 아닐까이? 식모살이 하더니 꼴 좋게 됐다. 아이 뻔하지 뭘 그려. 이쁜이 어디시오? 아니 왜 그러냐? 이라. 아이고. 뭐? 새끼를 맸다고? 오빠. 이라. 제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나와 이리라. 아니. 나와 빨리. 아니 별안간 뭔 일이오 그래? 야. 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 야! 놔요 이거! 그럼 뭐고 비틀어 놓고 말때야! 오빠! 잘못했슈! 나와! 이리 와 이리라! 혀가! 아이고 뭐냐! 애새끼 배를 서울 가서 쓰지라! 아니 왜 이래요! 어머니! 아니, 왜 어머니를 비켜요! 근데 진짜! 어떤 놈이야? 그럼 따라가지 않고 왜 집에 와 있어? 와! 이리와! 와요 어머니! 아이고! 죽여라!
보니 이뿐이 너였던 내 애인이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살자.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손으로 찾아야 해. 알았어 이쁜이? 정학씨. 아버지다. 뭐? 이 자식 돌았나? 야야, 내 편지 읽어줄게. 응. 너희들 엄숙하게 들어라. 정학 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15일 아들을 낳았어요. 정학 씨의 아들을. 어때? 자식 이등병 하나 만들었구나. 빨리 읽어. 그동안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정학 씨의 마음이 산란해질까봐 정학 씨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정학 씨 하루속히 돌아와 주세요. 이쁜이 올림. 속도 위반했구나. 오늘 밤 한잔 해야지. 야야야. 누나 너무 걱정 마. 매형이 편지 보면 곧 올 텐데 뭐? 수호가? 예? 동네 사람들이 나 욕하지. 아니. 아들 낳았다고 누나더러 복탔디야. 애미야, 이것 좀 먹어라. 이거 돼지 발톱 고운 거요. 애는 그저 조심하나야 돼요. 자, 엄니, 미안해요. 수호가, 아, 우선은 저봐 애가. 아, 공부요. 구창게 굴지 말고. 아, 애가 보고 싶은 걸. 에휴, 자식은. 아, 어서 들어라. 그래도 부었던 얼굴이 많이 가라앉았다. 아, 어서 들어. 야, 학생, 말 좀 묻자. 뭐예요? 저 이쁜이네 집이 어디쯤 되니? 야, 이쁜이가 우리 누나예요. 그래? 어, 같이 가자, 어? 야. 나 사진 봤슈. 그래? 누나! 누나! 왜 그려? 매형 와요, 매형. 뭐요? 정말요? 이 들어오슈. 이쁜이. 정학씨. 얼마나 고생을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해.
일찍 알리질 않았어. 참말 꿈만 같아요. 이쁜이는 훌륭해. 아들을 낳고 엄마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넌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이쁜이, 이젠 더 이상 고생을 시키지 않을게. 아들을 낳게 한 건 우리들의 행복을 약속한 거야. 누나! 언니 와! 언니! 아이고, 왜 이리 수선이여? 아니, 어디냐? 이 양반이 서울 양반이여? 아이고, 이런 건 좀 어머니, 치지. 인사 받으십시오. 아이고, 인사는 뭔 인사를. 아이고, 자네가 내 사위란 말이요? 네.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널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매형 잘생겼지? 이 사람아, 좀 일찍 오지 않고서 어디 손 좀 만져보세. 아이고, 이 애미도 이젠 똑똑하게 살게 됐네. 온 이렇게 소식도 없이 오실 줄이야. 아이고, 저 시장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오는 길에 먹었습니다. 자, 좀 편히 좀 앉아요. 네. 아이고. 누가 왔어? 들어오너라. 대어가, 저 애기 아버지가 찾아오셨어. 오빠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쁜이 신사를 망쳐놨지? 어미. 어미. 손 좀 맞 좀 봐. 아니. 왜 이러십니까? 뻔뻔스러운 자식. 이 자식을. 대어가. 오빠 참아요. 대어가. 아니, 그 이쁜이를 데리러 오셨는데 이게 뭔 짓이여? 아, 어서 인사나 오지 않고서. 응? 어머니 잠자고 계세요. 아, 왜 이러겠지? 당신 내 동생을 앞으로 책임지고 살아가겠어? 아이고야. 형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할 것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쁜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소. 나 같은 존놈이 당신 같은 매제를 보게 돼서 불쌍한 내 동생을 사랑해 주어. 보란듯이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라도 서울로 함께 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 며칠 쉬어 가셔야지. 안 그려? 집안이 누추하지만 푹 쉬어가지 그려. 네. 아무리 못 살아도 사위집을 닭다리는 있다네. 달그 지가 잡겠어. 그려. 아니야, 내가 잡을게. 아니야, 난 공부네야. 이쁘나. 어머니, 이숙이 어린 옷과 이쁜이가 먹을 약이 있습니다. 아이고, 약까지 원. 옥동자를 낳아준 보답을 어떻게 할까? 몰라요. 오늘 밤은 이쁜이를 업어주고 싶어. 자, 아까. 아이, 싫어요. 누가 보면 어떡해. 보긴? 보긴 누가 와? 자, 빨리 업혀. 자. 야, 이거 왜? 얼마면 시큰
먹어주자. 아이고 어지러워요. 세상에 나서 사람 어보긴 처음이야. 무거운데 내려놔요. 군사훈련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긴데. 누나 저기 버스 와. 어머님, 그만 들어가십시오. 길도 먼데.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잘 살아주게. 걱정 마십시오. 수호기도 훌륭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 형님. 올라가는 즉시 결혼 날짜를 택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모든 게 미안해요. 나도 어머님 잘 모시겠어. 네. 어머니, 남편 공대 잘하고 부모님들 잘 섬겨야 해요. 예. 어서 올라라. 예. 어머니 안녕히 계시오. 그래요. 들어가. 자, 그만 들어가세요. 나 설날 꼭 와야 해. 그래요. 자, 이쁘나. 자, 야, 이쁘. 그래요. 그럼 저 어서 자네도 오르게. 네. 들어가. 자, 그럼 잘 가 매부. 예. 잘 가. 이쁘나 잘 가. 자식 그렇게 마음씨가. 그래야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앉아서 힘들어.